여기는 우리 집 탐정수. 나는 어떤 어려운 사건이든 쉽게 해결하는 김쌤 탐정이지. 갈수록 실력이 느는 방탐정이야. 좋아. 방탐정,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다면 오늘 사건도 잘 해결할 수 있겠지? 물론이죠. 햄펑. 아주 씩씩하구만. 그럼요. 이번 사건은 엄마 동물이 요청한 사건이야.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 동물이 샥 사라진 사건이지. 엄마가 보고 싶을 텐데. 에이, 방탐정이 얼른 찾아볼게요. 좋아, 방탐정. 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볼까? 첫 번째 단서 주시죠. 아하. 어? 아, 과연 이게 뭘까? 손오식이냐? 구두? 아니면 손톱인가? 손톱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힘쌤도 잘 모르겠군. 이런 안 되겠어. 자, 다음 단서가 아닌 자 이번 단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자고. 샤. 와. 뭐지? 어디서 본 것 같아? 붓는다. 털이. 그러니까 분홍색에 털이 슝슝슝슝. 슝슝슝슝.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뭐지? 친구들, 과연 어떤 아기 동물일까요? 잠깐만. 아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들어왔다고 하는군요. 자, 그럼 중요한 단서 주시죠. 아하! 아,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아하, 좋고.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어떤 동물인지 눈치챘나요? 뭐라고요? 알겠다고요? 자, 그럼 다 함께 하나, 둘, 셋. 아기 돼지! 도실도실 아기 돼지 젖달라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그러니까 엄마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샥 밖으로 놀러 나간 건 바로 아기 돼지였어. 아기 돼지야. 빨리 집으로 가. 자, 빨리. 엄마 기다리시겠다. 그럼 이번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다 함께 힘쌤에게 전해. 좋아. 자, 절로 가시지. 밤탕정. 야. 가자고.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가 힘쌤 탐정에게 전화했을지 바로 한번 전화를 받아볼게요. 다 함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먼저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에게 씩씩하게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김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엄마 김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햄펑이랑도 인사! 소연아,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자, 그럼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소연 친구도 우리 집 탐정소에 탐정이 되고 싶나요? 네! 좋아요. 그럼 함께 사진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요. 문제 주시죠. 아하.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점심에 먹으려고 아끼웠던 상추를 누군가가 다 먹어버려서 아주 난리가 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소연 친구, 웃고 있는데 벌써 누군지 알 것 같나요? 달팽이? 달팽이? 달팽일까요, 과연? 사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봐볼게요, 한번. 자, 사진 보시죠. 달팽이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손가락 구이처럼 요렇게, 그지? 자, 소연 친구,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오, 과연 달팽이가 맞을지. 그럼 소연 친구, 마지막 단서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 단서를 볼까요? 아니면 바로 맞춰볼까요? 달팽이 껍데기 다 보인다. 네, 뭐라고요? 달팽이 껍데기 다 보인다고요? 시스템은 안 보이는데 어딨지 달팽이 껍데기가? 어딨지? 아, 저건가? 저 갈색 달팽이 껍데기인가? 우와. 자, 소연 친구, 어디 단서를 더 볼까요? 말까요? 뭐야? 할까요? 볼, 좋습니다. 소연 친구가 보자고 했으니까 다음 단서 주시죠. 어? 아, 뭔가 뱅글 돌 말려 있습니다. 어허. 소연 친구, 자, 그러면 상추를 다 먹어버린 우리 동물 어떤 동물인지, 자, 마지막 알겠나요? 네, 달팽이요. 달팽이가 맞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추를 다 먹어버린 범인은 바로 짜잔! 와하! 정답! 바로 달팽이였습니다. 박수! 우와, 소연 친구 정말 대단해요. 아까 더딩이 하나만 나왔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소연 친구? 비밀이에요. 와, 좋아요. 정말 대단하다. 그럼 이렇게 멋진 추리를 보여준 우리 소연 친구를 우리 집 탐정소에 소연 탐정으로 임명합니다. 예! 정말 잘했어요. 와, 최고. 자, 이렇게 멋진 추리를 보여준 우리 소연 친구. 소연 친구는 요즘 집에서만 지내는데도 그렇게 행복하다고요? 같이 있어서 좋아요. 엄마랑 집에서 매일매일. 아, 어머님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나 봐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집에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우리 소연 친구도 놀아주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소연 친구가 엄마 많이 도와주고 있나요? 네, 동산 소중이랑 네? 잘하고 있어요. 우와, 정말 소연 친구 진짜 좋은 언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언니다. 소연 친구 최고야, 최고. 최고. 그럼 소연 친구, 사랑하는 엄마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네, 엄마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와. 우리 어머님도 소연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태연아, 동생 소정이를 잘 보살펴줘서 고맙고 코로나 끝나면 우리 다 같이 꼭 여행 가자. 사랑해, I love you. 와, 사랑해, I love you. 소연이네 가족이 항상 행복하길 바라면서 우린 여기서 인사해볼게요. 소연 친구, 안녕. 정말 잘했어.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 아니죠, 우리 집 탐정소 친구들도 우리 집 탐정소에 탐정이 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뭐 하세요? 여기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세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된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방탐정 오늘은 어땠나요? 방탐정은 쫑 쫑 요렇게 저렇게 변신하는 바람 아저씨랑 논 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 그랬군 네 그럼 다음에도 바람 아저씨랑 또 놀고 싶겠네 네 아 근데 다음엔 바람 아저씨를 만날 때는 살랑살랑 부는 가을 바람이면 너무 좋겠어요 어, 태풍은 너무 무서워 무서워 그래 힘쌤도 근데 네. 그 살랑살랑 가을 바람이 요즘 조금씩 불어오는 것 같지 않아? 어, 맞아요 아, 맞아 살랑살랑 그럼 우리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반가운 노래 한번 소개해볼까요? 어? 오늘의 반가운 노래는 바로바로 허! 탐정이 되었어 공기를 찾아라 공기? 공기요? 공기를 어디서 찾아요? 어? 이번엔 힌트나 단서가 있나요? 단서 당연히 있죠 어? 힘쌤이 힌트를 줄게요 어, 풍선 친구들 과연 이 풍선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기 정답 자 우리 친구들도 멋진 탐정이 되어서 공기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친구들 그럼 우리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만나서 신나게 놀아요 누구랑 힘쌤 한 번 더 힘쌤 다섯 번 더 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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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쌤이랑 놀고 싶은 친구